북한에서 20, 30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허영 보시죠.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베스트 3 중에서 먼저 3위를 보겠습니다. 양정사업소 어? 배급소 직원. 배급소 직원. 양정사업소 어려? 쌀. 네, 맞아요. 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떡 주무르는 놈이 떡 먹고, 뭐 밥 주무르는 놈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배급을 먼저 또 이렇게 푸는 그런 경향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출신 성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성분이 좋은 사람들 빼돌리지 않고. 야, 한 주먹이라도 가져올 수 있죠. 현주 씨, 또 저런 거 말고 어디 가면 인기 많을까요? 아무래도 그 먹는 거 관련된 그런 데 일하는 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예전에 국수 가공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수 가공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쯤에는 이제 국수를 가지고 들어와서 예, 어렸을 때 국수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전부다 네, 뭐 먹는 게 네. 이제. 네, 자 그래도 아닌 게 아니라. 네, 역시 먹을 거와 관련된 직업.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보여주세요. 당감수. 자, 혹시 우리 아버지가 당감부였다. 오, 그럼 당감부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직업 1위인데요. 당감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군대를 갔다 오셔서 입당을 하셔야 되고 가정 환경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 누구나 다 입당하면 되잖아요. 안 시켜주죠. 아, 그럼요. 예, 출신 성분을 제일 먼저 꺼보니까. 출신 성분이라는 게 대물림 되는 거잖아요. 예,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당감부면 손자도 당감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무조건 내려와. 높은 거지. 네. 너무한다. 저도 군대나 당원이 됐지만 11년에 군사복무를 했어요, 제가. 근데 10년은 만기 복무하고 1년은 또 재수 없이 또 충성의 군사복무에 걸린 거예요. 충성의 군사복무? 예, 충성의 군사복무. 그러니까 1년을 더 저국에 바쳐라. 그래서 11년을 했는데, 아이고, 막. 당원이 됐지만요, 사회 나와보니까, 우리 같은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보다 더 직업이 더 좋아야 되고, 더 출신력이 더 좋은 사람이 당간부의 위치에 섰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당간부 같은 게 또 이렇게 학교 같은 것도 있어요. 당간부 양성학교라는 게 또 있어요. 이 당간부 양성학교에 이게 들어가야 거기서 철저하게 이렇게 트레이닝 받고 철저하게 이렇게 공부를 시킨 다음에 시험까지 봐갖고 지도원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든 게 단계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데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아무리 잘해도 이 새끼 간부에서 벗어 못 나요. 난 그게 네. 제일 기분 나빠요. 지금 성분이라는 얘기가 제일 기분 나빠요. 네. 사람한테 성분이 뭐야? 열심히 일할 의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꿈이 있어야 달려가는 거지.